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도 한인물 준비했거든요. 네, 우선 사주 먼저 제공. 이 사람을 갖다 사주를 보면 아우 답답해. 응? 왜 이렇게 여자가 답답해? 응? 고집이 세고 이 여자가 고집이 세. 내 고집으로 내가 주저앉았다 이러고 나오거든.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네 같은 사주야. 지금 팔자가 세다고 봐야지 되겠지. 그래서 결혼은 늦게 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 갖다 결혼했어도 남편 없어. 남편 복이 없어. 1부종사, 2부종사, 3부종사라는 사주요. 타고난 사주는 그래도 생일달을 봐서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보면은 이제 이 시가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하거든. 근데 10월 생일이라면은 그래도 돼지띠 좋은 적이는 되는데 12월 생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을 못 피해갔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늦게 결혼을 했어야지 되는 사람이고 좀 이제 인덕이 없어. 인덕. 내가 벌어서 내가 자수성가해. 부모덕도 없어. 남편덕 없어. 왜? 내가 벌어갖고 남편을 먹여 살려야지 되는 사주거든. 근데 그러지 못하면 다 떠나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자손을 두고 지금은 자손하고 자손 때문에 산다 이러고 나오거든. 벌써 우울증도 있었고 이 사람이 우울증도 갖다 겪어갖고 그래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여자를 보고 이렇다고 보면은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초년에는 그래도 아가씨 때 쉽게 얘기해서 아가씨 때는 그래도 기군한다 소리가 들었다 이래. 그거는 뭐겠어. 사주가 우리네 같다 무당의 사주여. 응? 기생의 사주여. 기생이라서 가서 술 따르고 이러는 게 아니야. 막말로 만인간 앞에 서라는 사주거든. 공부를 이 사람이 많이 했으면 강단에 서갖고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적이 있어야지 되는데 끼가 있단 말이야. 끼가. 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저기 만인간 앞에서 쓰라는 불안관에 서야지 되는 사주고 그 다음에 이 끼를 갖다 발휘해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인기이고 뭐고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결혼은 좀 늦게 했으면 되는데 결혼을 일찍 하다 보니까 내 어떻게 보면 신세를 주신 거지 한마디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냉정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잘 생각을 해야지 돌다리도 두둥겨 가면서 했어야지 첫 단추를 잘 껴야지 그 액면 그대로 갖다 그 상대방만 보는 게 아니라 더 활동을 해가면서 말하자면은 결혼이 이렇게 급한 게 아니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실패가 돼버리고 또 그 실패에서 혼자 살겠다고 마음을 먹다가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또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연이 안 돼서 지금은 2부 종사로 이제 끝났다 지금 이러거든. 그런데 애는 2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 번째를? 응. 자꾸 2부 종사라고 그래. 2부 종사로 끝났다 그러거든. 그러면 2번 이혼을 했다는 거야. 맞아요. 어? 그치? 네. 그러면 어차피 2번 이혼한 사람 3번은 못하겠냐 그러지만 그건 아니거든. 기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서 사는 걸 원하잖아. 근데 이 사람 사주에는 그냥 연애는 하되 나중에 나이가 60세 돼서 그때는 뒹굴거리고 있을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마음이 편치가 못하고 이상하게 자손으로 인해서 걱정수가 있다 이래. 그러다 보니까 자손을 돌보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또 누구를 만나서 살아야지 되겠다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돼. 인생을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이 마음보다도 내 자식을 돌봐야지 되겠다는 이 마음이 모성애가 깊기 때문에 그냥 친구 삼아 벗 삼아 그냥 애인으로 두는 그런 인연은 있어도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불쌍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자손의 발목을 잡혔다고 볼까? 그래도 오로지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모성애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도 엄마로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너무 대단하거든. 너무 대단해. 대단하고 그러는데 뭐 일어서는 거는 일어서. 근데 자손의 걱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자손들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근데 자꾸 불황관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연예인 계통으로 있는 거거든. 연예인. 네, 네, 네. 어? 배우가 되든 가수가 되든 뭐가 되든 끼가 있으면 그 끼를 발휘해야지. 춘꾼이 되든.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그러거든. 어느 첫 번에 다 좋다고 그러지. 둘이 만났을 적에는 성격상으로도 이제 안 맞아서도 그렇고 주변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여자분도 사실상 좀 성격이 네. 뭐 그렇게 썩 같다 저기 온화하게 넓은 거는 아니야. 하나의 욕심이고 내가 뭐로 해야지 해결되는 그런 욕심의 끈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자기 직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트러블가 이제 부부간에 부부는 부부만이 한다고 트러블가 생기고 성격상이라고 해갖고 100년에는 못하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100년을 해갖고 잘 살았으면 좋잖아.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 팔자에 어쩔 수가 없어. 남편 덕이 없어. 남편 덕이 없고 그러니까 자식 덕이나 남편 덕이나 솔직히 없거든. 냉정하게 따져서. 그랬는데 이 엄마의 모성애로 인해서 자손들을 감싸고 그래서 당신이 이 여자분이 충분히 자손들을 갖다 잘 길러나가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대단한 거지. 이게 팔자에 남편 덕이 없으면 무조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 덕이 없으면 무조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 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잠깐에 뭐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뭐 흐린 날이 있으면 갯날 있고 해난 날이 있듯이 그 한때 그런 저기가 이제 이 권태기 모양 올 때가 있단 말이야. 뭔가 안 맞춰줘서 삼적에 꼈다든지 뭐가 꼈다든지 그런 식의 이게 이 아다리가 되면은 안 좋은 거지. 근데 이 여자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 10월 12일 생 뭐 이 남편 덕이 없어. 내 끼를 여기에서는 끼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 길로 나가면 크게 성공을 하는 사주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연예인들 다 이 끼가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그 끼를 계속 살리면서 뭐 첫 번째 좀 늦게 결혼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한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걸 한창 꽃뭉울이가 피고 있는 그 시점에 꺾였다고 봐야지. 근데 뭐 내가 일단 좋아서 사랑해서 내 복이 그것뿐인데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이 나머지 숙제는 아까 모성애라 그랬잖아. 엄마의 모성애는 깊거든. 그래서 자식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또 이 살고 이 자식을 잘 키워서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괜찮아. 남편 덕이 없다 뿐이지 또 자식을 또 감싸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자손 덕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 초년의 고비가 좀 힘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쉬운 한 살이 돼야 그때 모든 마음이 다 풀리고 그런다 소리가 나와. 뭐 좋게 좋게 다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잖아. 한 여자의 일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노력을 하고 사는 거는 진짜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참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지. 네, 아유 좀 그래. 연예인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이지현이 저 배우야? 가수. 가수야? 예, 가수입니다. 그냥 끼가 많기 때문에. 아 배우도 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배우 역할이나 그런 저기로 갔다 하라고 끼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갔다 하라 그러는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네. 자식하고 남편 때문에 발목을 맺혀서 크지를 못했네. 인기가 많은데. 에휴 그래 한 가정에 부모가 되다 보니까 또 일생이 또 그래. 근데 이 고비 또 넘어가면은 남편 복은 없어도 또 주변에서 도와주고 또 그러면 또 일어서 괜찮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